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일본에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섣불지고 불로 뛰어드는 격이라는 말이 나올 듯한데요. 공장 후보지가 하필이면 지진 위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가 구마모토현에 대규모 300mm 웨이퍼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사된다면 일본에 처음으로 TSMC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반도체의 60% 이상을 수입하는 일본은 자금력을 키우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이 길어지자 이참에 해외 위탁 생산 비중을 줄이고 자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반도체 자금력 강화 정책이 TSMC 공장 유치 움직임으로 이어진 건데요. 니혼게이자이도 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TSMC가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장 신설 검토에 들어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은 경제안보의 관점 등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회사를 유치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TSMC는 지난 2월 186억 엔을 들여 이바라키현에 R&D 거점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여기에 거액의 보조금을 대기로 했죠.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번 공장 설립건에도 당연히 많은 지원책을 제시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장 설립 후보지가 구마모토현으로 알려져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요. 구마모토현은 일본 남쪽 섬 규슈의 중서부 지역입니다. 2016년 4월에 진도 6.5와 7.3 규모의 큰 지진이 이틀 간격으로 발생해 40여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다치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우리나라 남부에서도 진동을 느낄 정도였죠. 가옥과 건물 피해는 물론이고 견고하기로 유명했던 구마모토 성도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피해를 입지만 특히 미세한 공정 시스템을 갖춘 반도체 공장은 더 큰 타격을 받는데요. 즉시 가동이 중단되는 건 물론이고 복구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르네사스의 나카 공장의 경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생산 라인이 멈췄고 재가동까지 3개월이나 소요됐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공장은 자연재해 우려가 큰 곳을 피해서 짓는 게 상식입니다. 구마모토현은 아직 5년 전 상흔이 남아있을 뿐더러 최근에도 지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6일에도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해 전역을 긴장시켰습니다. TSMC도 이런 지역적 특성을 뻔히 알 텐데 왜 구마모토현이 공장 후보지로 떠올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은 구마모토현뿐만 아니라 거의 전역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과연 TSMC의 일본 공장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